7월 1일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차장님. 네, 7월의 종목, 첫 거래일 중요하네요. 예. 예, 종목은 파세코입니다. 다른 것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계절 효과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를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세코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 만한 기업이에요.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해당 기업인데 지금 창문형 에어컨의 누적 판매량이 우선 30만 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이 창문형 에어컨의 판매를 위해서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여전히 파세코가 시장 점유율은 계속 1위를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건 역시나 소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국내가 아니라 남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계 곳곳에 수출 물량이 조금씩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계절 효과가 있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파세코를 계속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주가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것도 7월이었습니다. 지난해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5,000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수정 주가 기준 그리고 2만원 넘게 약 30%까지 올랐는데 그게 다음 달, 즉 7월에도 반드시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계절 효과가 분명히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점에서 한 번 정도는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설령 시장이 밀려서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이 분명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꽤나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저는 결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초가의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목표 가격은 우선은 짧게 2만원, 손절 가격은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세코를 짚어주셨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제스키 관련주들도 주가가 좀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주에도 8% 넘는 상승력을 좀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은 1%대 낙폭 기록하면서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실까요? 네, 시장에서는 여전히 에너지 관련된 쪽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중에서 여전히 아직 그렇게 크게 상승을 못한 대표적인 종목 태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태웅 같은 경우는 풍력 관련된 쪽이 매출의 절반, 그리고 또 산업기계, 산업플랜트 이런 쪽이 꾸준히 우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전방산업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조를 만든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단조 같은 경우는 전방산업이 많다 보니까 다양하게, 그러니까 소품종 다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업체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규모의 15,000톤 규모의 프레스를 갖고 있고요. 또 윈드밀이라고 하는 롤링 쪽이죠. 이쪽도 같이 갖고 있다는 쪽에서 아무래도 대응을 적기적소에 할 수 있다는 관점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최근에 또 나왔던 원자력 발전 관련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방산업들이 호조가 나왔을 때 받는 영향들은 그대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이 회사가 이 단조 쪽이다 보니까 물론 들어가는 원자재인 뭐 철강 같은 경우에 가격도 영향을 받고 게다가 또 수익성이 그렇게 높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때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부담감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방산업이 살아나는 대표적인 조선이라든가 뭐 원자력 발전 그리고 또 산업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같은 경우도 같이 이어지게 됐을 때 앞으로에 대한 실적 변화는 좀 더 회복세가 수익성 중심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가운데 재무구조는 상당히 우량합니다. 유보율이 한 4,600%, 주당 순자산이 2만 3천원대이다 보니까 지금과의 괴리율이 상당히 크고요. 수익성만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패턴이 전저점을 안 깹니다. 그러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섹터,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직전 고가 때 들어오는 14,000원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상승력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오늘까지도 그 상승력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종가 한 18%까지도 치솟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던 종목이죠. 오늘 4.11%, 11,4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 1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3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